반갑습니다. 지금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떨립니다. 그래도 유튜브라 생각하고 네, 제가 말 주변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오늘 같은 날 참 행복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짧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래요. 사진을 계속 찍고 계시네. 피디가 유튜브를 너무 잘해가지고 재밌겠어.
선생님. 와,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예. 뭐 보니까 나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. 그쵸?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요, 선생님 생각하실 때? 그때 안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많이 오신 것 같습니까? 예? 줄을 서다는 거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. 그래요. 내가 민폐를 끼쳤어 지금. 여기 1층에 다른 분들도 전시하는데 이 입구를 막아버리니까. 아, 그 정도 입구를 막을 만큼 많이 왔다.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제 전시에 보면 우리가 전시를 할 때 에티켓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상의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저도 궁금하거든요. 솔직히 들어오면 이제 작품이 많이 있는데. 근데 아, 이, 네. 그림 작품의 감상은 네, 네. 이제 이게 이제 비구상, 뭐 반구상, 뭐 이런 게 추상적인 거 이런 게 아니니까 네, 네. 사실적인 수채화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냥 느낌 그대로. 느낌 그대로. 네. 개인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냥 감상하면 됩니다. 그 딱 보면 선생님 딱 전시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, 그죠?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이게 액자가 전부 다 약간 눈높이보다 낮게 돼 있는 것 같아. 그게 왜 그런 거예요? 좀 이게 눈높이하고 똑같이 맞추면 안 되나? 사람을 고개를 약간 들면은 시간이 지나면 목이 아파. 아. 약간 숙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. 그래서 눈높이보다 낮춰서. 약간 아래로 보는 게 네, 네. 눈이 시선이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아래로 약간만 봐야 잘 보여. 위에서 보는 것처럼. 밑에서 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. 그리고 멀리 가게 되면 자동으로 내 눈높이가 또 돼. 가까이 가면 위에서 아래로. 멀리 가면은 내 눈높이.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게 작품하고 거리 막 보는 거리가 있어요 따로? 이 작품 크기가 예, 크면 예. 클수록 두 배 멀리서 볼 수 있어요. 두 배. 작품의 대각선 길이의 두 배 크기로는 뛰어서 그 정도였으면 괜찮아요. 아, 요 대각선 길이의 두 배. 예. 요 하나 둘 다시 하나. 하나, 네. 둘. 그러니까 네. 대각선 길이 곱하기 2. 거리. 이만큼 뛰어서 보는 게 제일 편안한 거리지. 아, 이것도 공식 같은 그런 게 있네. 아, 아닌데 네, 네. 보편적으로. 그 정도의 거리로.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가까이 가서 약간 본다든지. 지금 그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태그 있잖아. 아, 이런 거 태그 있잖아. 근데 태그 보면 빨간 딱지 떼 있는 거는 빨간 딱지는 무슨 의미예요? 지금 종백꽃이 네. 여기 난리가 떠지는 붙었을 것 같아. 아니 그게 우리가 뭐 압류할 때 빨간 딱지 붙이는 것처럼 이 그림도 보면 압류된 거 아닙니까? 예? 네? 빨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. 예, 빨간 딱지 압류된 이게 선생님 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미예요? 빨간 딱지가? 야, 예? 선생님, 빨간 딱지가 무슨 의미예요? 선생님? 이게, 자, 누가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서, 내가 이걸 구매하고 싶다. 그러면 자, 또 다른 사람이 구매가 됐는데,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사고 싶다. 그럼 이게, 아, 팔렸으니, 이제, 이 작품은 주인이 있습니다.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전시회 가면 빨간, 이게 공룡입니까, 선생님? 어디 전시회 가도 다 이런 식이에요? 선생님이 정한 거예요? 아니, 원래 이게, 다른 걸 표기할 수 있는데, 이제 사람들이 관례로 이렇게 눈에 잘 띄게, 그러니까 선생님 전시 아니더라도 다른 전시회를 가도, 요런 표시가 있으면, 아, 압류가 아니고, 누가 그림을 사가셨구나,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. 아, 괜찮네, 압류. 선생님, 야, 그림이 이번에 또 선생님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림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.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보고 했을 때 좀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좀 그리신 것들이 보이는데
선생님 어떤 근지 한 좀 얘기 좀 해주면 어떨까요? 다른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린 게 내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림의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. 배경이 특히 어떤 배경? 예를 들자면 우리 선생님 요 끝에 좀 이렇게 막 이쁘게 만들어서 흐트리는 거 있잖아요, 선생님. 근데 저기 보니까 매트릭스 같은 어떤 그림 한번 가보세요.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우리 매트릭스 보면은 픽셀로 쫙 띠리리리 내려오는 느낌 있잖아. 그 제 느낌인데. 아 이거. 예 예. 이런 느낌.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실 이렇게 그 몬드리안처럼 약간 네모난 거. 이런 부분들 일부러 한 거는 그 이 안에 있는 이 국화가 꽃이고 이렇게 부드러우니까. 이 안에 있는 배경에는 좀 딱딱함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. 아 그래요? 저는 이제 좀 최신으로 바꾸려고 그런 줄 알고. 아 그건 디지털화 좀 하려고 하는 줄 알고. 아 이런 것 때문에. 예예. 나름대로 뭐 다른 효과를 좀. 아 딱딱함을 조금 살려줘. 또 다른 하나 소개하면 이쪽으로. 네. 자.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, 선생님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가을에 피는 국화가 아니라 재배한 국화가 아니라 덜 국화. 야생 국화. 네, 야생 국화. 이걸 뜯어 가지고 이렇게 감아 가지고 한번 이걸 표현해 보자 했는데. 네네네. 이제는 이 배경을 이 일반 국화보다는 야생 국화가 더 훨씬 더 고급지고 색깔이 더 좋다라는 걸 좀. 명품 국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배경에다가 명품 그 무슨 똥? 무슨 똥? 그런 문양의 겹자 문양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봄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가을? 가을에 어떤 이 옅은 보라색하고 노랑하고의 가을 그리고 여기 이제 익어가는 결실 그런 명품이라는 느낌을 약간 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배경을 이렇게 겹자 무늬로 의도적인 형태의 배경.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중간에 이런 느낌이 선생님이 좀 많이 있잖아요. 어떤 배경의 느낌이 자연 속에 굳이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항아리를 놓고 하는 거는 또 식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 속에 이렇게 항아리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원래 이게 이제 그 매화 나무에 기둥이 크게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냥 항아리만 이렇게 내가 탁 꽂아버린 거지. 항아리만 탁. 이건 위에서 내려보는 부감샷이네. 원래는 사람눈으로 보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건데 거기에 항아리가 그냥 이렇게 탁 꽂아. 측면으로 안 하고 측면으로 항아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워야 돼. 세우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저거하고 저 이 나무 느낌하고 또 좀 다른 그거네. 항아리 밑에를 오려내가지고 그대로 톡 끼웠다 생각해. 그 위에서 보는 어떤 부감 느낌이 나고 또 이거 없이 보면은 그냥 나무 옆으로 된 홍매화 그대로 그냥 시점이 어찌 보면 두 개로 이렇게 그렇구나. 야 메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메인 작품? 네 선생님 저기 100호짜리 그죠? 야, 100호짜리. 이게 딱, 이게 비춰가지고 딱 봐야 돼. 유리창이 비쳤어. 예, 예. 이거 너무 커가지고, 선생님. 우와, 이게 너무 커가지고, 요렇게 찍어야 돼. 야,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. 이거는 동백인데, 내가 저기,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?
매달 제주도에 제주 올레를 촬영을 하러 네네. 가는데 네네. 거기 제주도 서귀포 서귀포 위미리 위미리에 있는 그 동백나무 그 조그만 집 몇 채에 맹 둘러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네. 거기에 거주하는 모모모 할머니가 네. 한라산에 가서 동백 씨앗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집 주변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야 크기가 엄청 컸다 선생님.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그 기념물로 뭐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. 와. 사실 여기 갔을 때는 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고. 근데 이제 여기의 눈을 내 의미대로 내가 넣고 싶은 만큼의 그 위치에 얼마만큼 이렇게 눈을 넣은 거지. 아니 그거 흰색을 많이 썼는데 이게 아니 흰색 안 썼어요. 안 썼고 그러니까 제 말은 흰 물감 안 쓰시지 않으세요? 도화지 그대로 그대로잖아요. 종이 그대로 물감 아끼려고.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야 선생님 근데 이게 요 감상은 요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요 대각선 두 배라 있잖아요 아까 요 유리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밖에서 봐야 돼 밖에서. 아 밖에서 제가 밖에서 한번 가서 한번 봐볼까요? 그러면 자 밖에 나가서 한번 자 비가 옵니다 오늘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에 수채화 비 오는 날에 수채화 자 아 진짜 샘 오 요 밖에 요렇게 보는 거구나 야 제가 밖에 이렇게 거리에 가면 거리 가면서도 이래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거리가 딱 그냥 보기 좋은 거리 아 지금 영상에서는 이게 좀 멀어져 보이는데 이 정도 거리가 요게 메인 작품이고 선생님 소나무도 있잖아 이거 이것도 100호 사이즈지 않습니까 선생님? 100호 아, 이것도 진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네, 네. 경주 삼릉 아이고 어두워가지고 삼릉 소나무 솔밭이네요 솔밭에 왠지 느낌이 딱 회장님 거실에 딱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큰 엄청 큰 회장님 거실에 걸어놔야 될 것 같은 야 엄청난 코스의 작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자 다시 들어갈게요 시간이 지금 이제 6시가 넘었어요 전시회 이제 시간이 종료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오디오 담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오늘 이 전시회를 비롯해 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나마 한번 못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작품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하는 날 가려고 하고 이렇게 못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따로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네.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데 그 구입할 수 있는 그 다이어리 인쇄사에 이야기를 해놓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네,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러던데 훈련부에 배 타고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오셨는데 못 가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속이 울렁울렁 그리시네 아무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후에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네 공지를 할게요 아 네네 그 전시하면서 또 아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시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예, 네, 많이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, 예, 네, 신종식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예, 네, 감사합니다.